아까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ICM 매거진 문산 시네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자치연구소 미디어위원회. 청소년자치연구소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 중에 청소년자치연구소 가보신 분안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거진 문산이라고 이렇게 지금 한 13년째 제가 계속 잡지를 만들고 있는 그다음에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주제는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이 여러분 혹시 기본소득에 대해서 들어봤다. 이게 뭔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봤다. 선생님 포함해서 들어보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다. 들어봤고. 그손든 친구 중에 나는 어느 정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고 보면. 기본에 대한 소득. 혹시 내용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사회 영역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부분까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그럼 그 기본적인 최소한 이제 한가한 그래요. 혹시 선생님들 여기 좀세분네분 되게 계신데 제가 되게 친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한분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이 이제 가끔 이렇게 술 한잔 드시면 이런 말씀을 해요. 아, 나 선생님 금방 빨리 때려치우시고 막 이런 얘기도 하실 때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은 혹시 아직 많아져도 됩니다. 네, 표정 보니까 아니고. 그 우리 학생 친구들 보니까 우리 선생님도 진짜 힘들게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선생님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잘해야 돼요.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그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해서 짧고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Universal Basic Income이라고. Basic이 아니고 Basic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미국에 사는 동안 항상 베이직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발음은 베이직입니다.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 내용은 뭐냐면 국가 또는 지방단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라죠. 정부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얘기해요. 자, 근데 모든 구성원 개개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한 가정에 주는 게 아니에요. 아빠한테 학부모님 우리 친구들 둘까지 학부모님 주는 게 아닙니다. 개개인 각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돈이 많건 내가 뭐 선생님이건 학생이건 한 살이건 100살이건 내가 몸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 줄 수도 있고 두 달에 한번줄 수도 있고, 분기별로 줄 수도 있고, 뭐, 1년에 두번줄 수도 있고, 1년에 한번줄 수도 있고. 하지만, 정기적으로 꾸준히 주는 소득이에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라에서 돈을 줘? 이상하잖아요. 그죠? 왜 이상한 거를 오늘 경제 수업이라고 이렇게 듣고 있을까요? 근데 어쩌면 좋지 않아요? 준다니까? 좋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궁금증 한번씩 풀어볼게요. 아까 여기 보면 유니버설이라는 단어는 보편적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보편성. 보면 보편성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보편성이라는 개념이 있고 선별을 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사실 보편적인 혜택을 많이 이미 받고 있어요. 의무교육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의무교육이라는 게, 여러분들 지금 다 의무교육 혜택 받고 있죠? 여기서 의무교육이라는 거는 의무적으로 내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가 아니고 국가가 의무적으로 가르칠 의미가 있다는 의미예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를 사실 안 다니고 싶으면 안 다녀도 돼요. 그렇지만은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켜줘야 되겠다는 게 바로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보편성인 복지예요. 의료보험 마찬가지죠. 우리 의료보험 다 혜택도 다 받고 있죠. 무상급식, 여기도 무상급식 있죠. 예, 네, 당연히 있겠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상교육 시간에 친구 중에,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도 집이 굉장히 자산한 친구가 있고, 사실 조금, 여유롭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누지 않고, 야, 잘 사는데 너 밥을 왜 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밥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보편적 개념입니다. 하지만 선별은, 뭐, 기초 생활 수급이라든지, 선별을 해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근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다가 산업혁명 얘기를 합니다. 산업혁명. 여러분 산업혁명이 뭔지 알아요? 들어봤어요? 산업혁명. 산업혁명이 우리 인류가 몇 차례 이렇게 오랜 기간 살면서 몇 차례가 있었죠. 네, 몇 차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거 중학교 때 다 배우죠? 네. 네, 산업혁명. 한번 그래도 짚고 넘어가 보죠. 1차 산업혁명은 한 200년 전에 있었습니다. 200년 전에. 증기기관이라는 게 생겨요. 이 전까지는 생물학적 에너지를 얻었을 뿐이에요. 말을 타고 달린다든지, 뭐, 소를 이용해서 뭐, 밭을 간다든지. 이건 다 생물학적인 힘을, 인간보다 더 센 힘을 얻어서, 우리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했었어요. 하지만은 증기기관이라는 게 발명이 돼요. 증기기관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물을 끓여서 증기가 이제 물 이렇게 압력받으면 터지잖아요. 그 힘을 에너지를 이용해서 기차도 만들고 공장에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 옷도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을 해왔던 거예요. 그게 1차 산업혁명의 기계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요. 2차 산업혁명은 갑자기 전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물 끓이고 이럴 필요가 없어. 아주 간단하게 전기를 이용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2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은요, 이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많은 일자리들이 막 사라질 거를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2차 산업혁명 때 막 자동화 기계를 막 다 때려 부수고 막 이런 일들도 생겼었어요. 하지만은,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2차 산업혁명 때 오히려 일자리들이 많이 더 많이 생겨납니다. 왜 더 많이 생겨나냐면, 생산직은 줄어든 만큼 다른 직종, 서비스직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2차 산업혁명 때도 큰 타격 없이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 이거는 80년대, 90년대. 제가 좀 이렇게 나이가 젊어 보여도 제가 69년생입니다. 와, 많이 잘했죠?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이 80년대 에코가 좀 들리죠. 에코가 이게 너무 노래방 분위기입니다. 노래해야 되겠어. 노래라도 한번 해야 되나 이거. 예. 아, 좋습니다. 아, 목이 아픈데, 감사합니다. 이 80년대, 90년대는 저는 직접 겪었어요. 제가 그 89년도에 미국을 갔는데, 한 1년 있다 보니까 인터넷이라는 게 갑자기 생겨납니다. 그 인터넷이라는 게 생겨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뭐 플로피 디스크, 컴퓨터에 있었으니까. 그 플로피 디스크 등등도 이렇게 큰 것만 있고, 그 이후에 플라스틱으로 작은 거 나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것들 이용해서 데이터 저장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인터넷이 생겨나면서, 그런 것 자체가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3차 산업혁명입니다.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지식정보들이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이 쌓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때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때도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뭐 네이버나 뭐 이런 인터넷, 휴대폰 이런 거 없이 우리가 솔직히 하루라도 살 수 있어요? 힘들어요. 얼마 전에 그 카카오톡, 작년인가요? 카카오톡 잠깐 뭐 몇 시간 마비됐었는데 그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는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3차 산업혁명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일어나서 지금 3차 산업혁명은 다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이상 발전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게 있죠.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이미 시작됐고요.
사실 4차, 지금 오늘 이 강의가 되게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지난주, 이번주에 엄청난 변화들이 지금 일어났어요. 지난주, 이번주에. 제가 아마 오늘 강의를 제가 하는 이 순간에도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간단하게 인공지능이 제일 큰 화두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하죠. 인터넷 오브 띵스. 그래서 사물들의 인터넷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지금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건 어떤, 이게 지금 인터넷에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요새, 이런 프로젝트에도 인터넷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집안에 뭐, 밥솥, 냉장고, 여기도 다 외부에서 조정들이 가능하고요. 지금 요새 지금 아파트들이 이런 게 다 기본적으로, 다 탑재들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차곡차곡 구글 서버, 네이버 서버에 다 쌓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큰 회사들은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죠. 그 다음에, 첨단 정보 통신을 기술을 얘기했었어요. 모바일 기반인데요. 저도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아이온이거든요. 되게 편해요. 전기 기반이라서 편한 거를 떠나서 거의 간절 주행이 가능해요. 부산에서 톨게이트 지날 때, 이건 약간 편법이긴 하지만 제가 거의 서울 도착할 때까지 핸들에 손을 안 대고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자율주행이 현실화가 될 겁니다. 조만간. 근데 그 자율주행이 되려면 이 초고속 정보통신이 필요해요. 왜냐면 차들 간에도 이제 서로 간에 통신을 해야 되고, 앞에 뭐 어떤 도로의 무슨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 자율주행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도 지금 여기 지금 네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것도 거의 다 지금 완성되어 지금 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볼게요. 여기 현재 진행형입니다. 인간의 문명이 우리가 대략 한 10,000년 정도 된다고 하죠. 10,000년.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우리는 2023년, 그러니까 우리는 2023년밖에 안 살았지만 그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죠. 빡빡년이겠죠. 그 다음 또 우리는 새로 연도를 계산하기 시작해서 지금 2023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문명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뭐 반만년 역사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전에도 문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년 중에 9,900년 동안에 과학기술 진화 속도가 속도를 이제 표기를 한 겁니다. 한 10 정도로 놓고 계산을 해봅시다. 10 정도. 만년, 전체 만년 중에 9,900년이 10이에요, 10. 네? 밥 먹으라는 소리인가요? 10이에요, 10. 그런데 1946년도에 최초의 컴퓨터가 발명이 돼요. 그리고 나서 2000년도까지 발전 속도가 100이에요, 거의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2000년에서 2010년까지는 4,000입니다, 속도가 4,000. 4,000. 그리고 2010년부터 2020년. 지금 벌써 우리 이것도 3년 전이죠. 6만입니다, 6만. 발전 속도가. 그럼 9,900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6만이 되고 지금 2023년, 지금 한 3년 지났는데 2030년까지 78만의 속도가, 가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됐겠죠.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 이 이후에는. 이런 속도로 과학기술의 속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한 중심에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역사의 지금 증인입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지금. 완전 미쳤어. 돌았어. 얘들이. 지금 현재 이게 지금 AI가 스스로 판단한 자신의 진화 속도를 그래프로 표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야. 지금 현재 2023년 3월이잖아요. 아니, 이쯤 됩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게 뭐, 발전 속도가 뭐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약 3년 후, 2026년 중반쯤 되면요, 거의 인공지능이 완성 단계까지 갈 겁니다. 제가 아까 이번 주에 뭐 역사적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옆에 지금 사진 찍고 계신 분, 저기
군사검도 회장님 아까 소개받으셨는데 송지검도관이라고 네, 여러분들 검도 관심 있으시면 가서 등록들 하시고 운동들 하세요. 네. 광고 잠깐 했습니다. 이분하고 같이 여기 같이 왔는데 오는 게 그 AI 관련 유튜브를 잠깐 봤어요.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이번 주에만 AI 관련 그 새로운 소식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습니다. 나중에 제가 링크 한번 공유해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고 지금 여러분들 3년밖에 안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중3이면 이제 뭐 대학교 들어가거나 고등학생이나 이런 나이인데 이 정도 속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진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뭐 거의 다 다뤄서 그냥 뭐 그러려니 하지만은 그리고 요거는 상당히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한데요. 전 세계 시장에서 AI가 차지한 수익 규모 추이를 예상한 겁니다. AI가 상당한 많은 수익을 창출해내고 이 번돈을 도대체 누가 가져갈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라는 말씀이시고요. 알파고 얘기는 뭐 이거 알파고 얘기만 해도 옛날 얘기 같아. 이세돌 부대한테 뭐 이기고 근데 이세돌 부대는 한 번이나 이겼죠. 그게 사실은 기적 같은 일이랍니다. 있을 수 없대요. 그 인공지능이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이세돌 부대도 완전 미쳐버렸거나 절대 이길 수 없다는데 인간이. 인공지능의 등장 그리고 지금 현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무섭습니다. 챗GPT가 나왔죠. 이거 나온 지 지금 몇 달 안 돼요. 혹시 여기서 챗GPT 써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챗GPT 써보신 분? 회장님 써보셨어요? 챗GPT? 장난으로만. 예? 장난으로만. 장난으로만 써봤어요? 네. 우리 선생님도 챗GPT 한 번도 써보신 적 없어요? 선생님도 챗GPT 쓰면 멘붕 오실 겁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정말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저는 이거 챗GPT 나온 이후로 야 얘는 미쳤구나. 얘는 미쳤구나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하나 팁 알려드릴게요. 모든 숙제 챗GPT가 다 해줍니다. 모든 논문 심지어 논문도 다 써줍니다. 근데 그거를 선생님들은 절대 못 알아듣죠. 왜 못 알아채냐? 챗GPT가 물어볼 때마다 답변을 다르게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야 너 이거 챗GPT로 쓴 거 아니야? 해도 증거를 낼 수가 없어. 증거를 못 잡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안 써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챗GPT랑 잠깐 대화를 하는 거를 캡처해왔습니다. 볼게요. 이거 보여요? 제가 인피중학교 대회에서 알죠. 근데 얘가 거짓말도 너무 잘해. 너무 잘해. 한번 볼게요. 6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그럴듯하게 써놨어. 처음에 저 속았어요. 그리고 교육혁신학교, 이거 맞아요? 교육혁신학교 지원 얘기가? 이건 맞네, 또. 주소 맞아요? 무성로. 아니에요? 138번지인데. 이렇게 거짓말을 잘해요. 빠네! 빠네! 그리고 이것도 맞습니까? 보컬, 댄스, 미술, 다양한 분야 예측하는 기록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 600명이 다닌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제가 굉장히 작은 시골 학교라고 알았는데, 하고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봤어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24명으로 나오는데? 그랬더니 바로 뿌리 내죠. 올해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뭐 24명이 맞다면 뭐 어쩌고저쩌고 또 해요. 야, 아주 그럴듯해. 그래서 제가 인피중학교처럼 작은 학교가 장점과 단점을 알려줘. 이것도 어느 정도 맞지 않나요? 개인 맞춤형 교육, 친밀한 분위기, 교사와 학생의 관계. 뭐 근데 단점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한정적일 수 있다. 학생 수가 적어 교류가 적을 수 있다. 뭐 자원이 부족할 수 있다. 사실 이거 단점 아니지 않나요? 우리 인피지어들은 이미 다 극복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학생들이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야? 물어봤더니 개인 맞추는 교육이 아니라 뭐 취미란 말이야 하는 거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위에 맨 위에 있는 것은 제가 쓴 질문이에요. 아, 대표님이 이렇게 예예. 제가 쓴 질문을 얘가 그냥 답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거는 앱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사이트예요. 오픈 AI가 만든 그냥 채팅창입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여러분 누구나 다 들어가서 쓸 수가 있어요. 예. 제가 그래서 장난식으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일 인피즘 학교에서 기본 소득을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됐어. 강의문을 작성해줘. 했더니 얘가 제목을 이렇게 근사하게 기본소득과 미래사회 제목도 지가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주제라고 또 이것도 텁니다 또. 예, 그리고 근데 되게 제가 오늘 하려는 강의랑 비슷한 내용이긴 해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발전을 위한 일자리 강조, 불균형적인 경제분배, 빈곤, 사회적 차별 뭐 다 이 내용이거든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의 개념을 상세히 또 알려줘. 저 주제에 맞습니다. 얘가 단점이 뭐냐면 중간에 이게 가끔 한 번씩 끊겨.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계속 써줘. 하면 또 그냥 진짜 알아서 써줍니다. 막 써줘. 그리고 또 뭐 장난도 쭉 얘기합니다. 그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미친 영향 물어보면 또 저에 막 답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한민국에서 UBI, 아까 제가 영어로 썼던 기본소득, Universal Basic Income UBI라고 해요. UBI를 실행하는 매달 얼마 정도의 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해? 했더니 이 녀석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적당하답니다. 행복하죠? 여러분 월 50만 원 받으면 뭐할 거예요? 엄청나죠? 우리 친구들. 에?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월 50만 원도.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가족들이 있으시니까 실제로 부양하게 월 50만 원은 적은 금액이에요. 개인한테. 근데 4인 가족이라고 치면 200이죠. 200만 원을 받으면 최소한 굶어 죽진 않습니다. 네.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선별적 복지의 단계를 단점을 가장 절제 내용을 드려 보내는 게 4인 그 뭐죠? 그 세 모녀 극단적 선택이란다 이런 거. 예. 이런 분들이 그 사각지대에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은 최소한 사라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왜? 선별을 하지 않으니까. 그죠? 제가 그래서 몇 가지 더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매달 국민에게 50만 원을 기본소득 지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돼? 했더니 얘가요, 뻔뻔하고 거짓말도 정말 잘하고 엉태 같은 소리도 잘합니다. 뭐 5,100만 원 중에 뭐 성인, 얘는 또 성인한테만 준대. 뭐 어쩌저쩌 하더니 2025조래요. 2025조. 참고로 미국 1년 예산이 4천조인데 2천조가 든답니다. 그 이상해. 2천조가 말이 됩니까? 2천조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대한민국 1년 예산 얼마나 돼? 지금 현재 1년 예산 600조가 좀 넘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1년에서 우리나라가 집행되는 금액이 600 정확히 639조. 그러니까 640조 됩니다. 올해가. 작년에는 604조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구에 50만 원을 이렇게 주면, 그죠?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2조 5천, 뭐, 2조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2조, 월 2조니까 이거를 12로 곱하면 얼마냐? 300조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자연어 질문을 한번 보세요. 컴퓨터한테 제가 이 정확한 수치를 안 물어보고 이것은 300조를 의미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끼리는 대화잖아요. 내가 여기서 정확하게 300 뭐 몇 조가 의미하는 거 아니냐고 안 물어보고 그냥 대충 300조 의미하는 거야? 물어보면 정확하게 그냥 지가 사람처럼 대답한 거 이해 맞습니다. 370 뭐 7.5조 정도 대답을 해요. 근데 아까 2000조는 왜 나온 거죠? 좀 황당하죠. 300조
든다고 제가 대답을 하는 그래서 제가 이동진이랑 따지기 시작했어요. 야 지금 2025조라고 네가 아까 대답을 하고 왜 대답한 거야? 아니,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인정도 잘해. 그러더니 또 이번에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24,300조래. 또 헛소리를 해. 그 뭐 정부 예산 40배에 해당하는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 계산이 맞아? 24,300조라는 돈이 말이 되냐? 243조 아니나? 제가 흥분해서 못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또 사과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잘못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더니 정정해 드립니다. 저한테 고맙다고까지 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직은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완성된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근데 아까 그래프에서도 보셨듯이 이런 오류들이 아마 3년 안에 완벽하게 사라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좀 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나마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우리가 인공지능과, 아까 그, 이 챗GPT도 대답을 했듯이, 인공지능과 일자리 소멸, 를 가지고 인공지능도 잠깐 멘션을 했거든요. 이게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되면 우리가 일자리가 왜 사라질까? 한번 알아보죠. 이게 지금 2023년 2월 달, 그러니까 지난달에 나온 기사입니다. AI가 일자리 절반을 대체할 것이다. 지금도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일자리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대학교 졸업하고 일자리 아예 취직자리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암담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네, 암담해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도 써있죠? 네. 여기서 저 챗GPT는 새로운 일자리 사업, 뭐, 노동 수요를 창출할 거다. 뭐, 예측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러길 바랍니다. 인공지능 첨단 기술로 인한 직종과 일자리 감소 전망인데요. 뭐, 금융보험관리직은 뭐, 바로 사라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화학관련, 뭐, 재료관련 쭉 있고요. 왜냐면 여기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도, 그렇게 많이 사라질 거라고 예상이 있습니다. 상위 10개 직업군 중에 음식 관련 단순 노동자, 요리하고. 지금 여러분들, 치킨, 로봇이 튀기는 거 아시죠? 네. 네, 로봇이 튀기는 거. 현대역, 홍남국밥 여기 가면 로봇이 서빙하죠? 네. 네, 로봇이 와서 서빙하고. 뭐 이런 단순직들, 지금 이미 다 교체되기 시작했죠. 저는 이 배달원, 배달원은 저는 오히려 제일 빨리 없어질 거라고 봐요. 자율주행 기능이 되고, 드론 만달되고, 그럼 배달이라는 개념 자체도 인간이 하지 않는 시대가 금방 올 겁니다. 제 예상은 아무리 늦지 한 7년 안에는 무조건 바뀔 거예요. 사람 배달 자체를 아예 안 하게 될 겁니다. 운전자체도 안 하게 될 겁니다. 자동화 대체 확률을 높은, 뭐, 직업 상위도 15명 됐다고 쳐요. 뭐. 그냥 다 없어진다고 하면 돼. 그냥. 그런데, 안 없어질 거라고 예측되는 직업군을 한번 봅시다. 대부분 창의적 활동의 영역들이에요. 그죠? 뭐 화학, 사진, 뭐 애니메이터. 여러분도 애니메이션 좋아하죠? 애니메이터. 뭐 가수, 뭐 디자이너. 심지어 영화도 있네요. 배우 모델. 과연 저것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음악 틀어드렸죠? 네. 인공지능이 만든 거잖아요. 너무 근사하게 잘 만든 거예요. 그것도 너무 단시간 만든 거예요. 프로듀싱까지 다 해. 이거는 불과 며칠 전에 나온 거예요. 3월 22일자 기사입니다. 어도비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포토샵 네, 포토샵 만드는 회사예요, 어도비. 어도비에서 파이어플라이라는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어요. 파이어플라이. 이게 뭐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스킬에 상관없이, 자기의 디자인 능력에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상관없이 자신의 언어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내 말로 이미지, 오디오, 벡터, 여기서 벡터라는 거는
그래픽 디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상 이런 것들을 크리에이티브 요소까지 원하는 방식으로 컨텐츠를 생성하도록 지원합니다. 제가 지금 주로 하는 일이 저는 시각 디자인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로고 디자인이라든지 편집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요, 모든 디자인은 직업을 잃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말로, 야, 내가 이번에 무슨 회사를 하나 만들게 됐어. 여기에 필요한 로고를 하나 만들어줘. 그냥 말로 하는 겁니다. 비슷한 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로고랑 좀 비슷하게 해주고, 색깔은 이렇게 이렇게 넣어줬으면 좋겠어. 말로 하면 AI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돼요? 저 로고를 만들어주면 최소 100만원씩은 받는데, 예? 비싼 건 막 1000만원 막 이렇게 받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이 프로그램 하나 깔면 되는데? 그죠? 사진 얘기였죠. 여러분들 그 인공지능이 만든 사진도 아마 많이들 보셨죠? 진짜 구별을 못하겠어, 사람이 찍은 거라. 다만 모델들이 너무 예쁘다는 거 말고는 정말 사진 같아요. 그럼 과연 사진 작가들은 필요할까요? 사진이 필요하면 말로, 야, 사진 이런 사진 좀 만들어줘. 사용하면 돼요. 저작권도 없어. 그냥 쓰면 돼. 사진이 왜 필요해질까요? 음악. 어떤 영역 원하세요? AI 작가가 10분 만에 한국을 뚝딱 만들어줘요. 그리고 내가 쓰는 언어로, 자연어로, 야, 이런 분위기, 이런 노래. 길이는 몇 분 정도고, 악기는 이런 거 썼으면 좋겠어. 유명을 하면 음악을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작권도 없어. 그냥 만들어주는 거.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지금의 작곡가들, 뭘까요? 가수? 가수 보이스도 인공지능이 다 만들어줍니다. 이게 저는 정말 인간에게는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형에 이를 때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화가 볼까요, 이제? 화가?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이게 그 망고의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별이 빛나는 밤에. 구피를 가지고 별이 빛나는 밤에처럼 만들어줍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AI가 만든 그림인데 경매에서 2차까지 됐어요. 밑에 사인 대신 생성 알고리즘이 적혀 있어요. 근데 저게 그림이 팔렸어. 저는 저기 대학을 전공을 사양화를 했기 때문에 저 그림이 굉장히 잘 그리고 멋진 그림이에요. 이거는 사실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영역이거든요. 더 이상 이제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게 됐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게 도대체 기본소득과 무슨 관계가 있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보세요. 이거는 다른 경제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자본주의 경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경제. 보세요. 딱 두 개입니다. 간단해. 이 경제는 굉장히 간단해. 누군가 뭔가 생산을 해요. 뭐 신발이건 50원 아니면 짜장면이건 김밥이건 아니면 서비스업도 돼요. 누군가 뭔가 생산해. 그러면 그걸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소비를 해야지만 또 생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소비가 없으면 생산을 할 이유가 없죠. 안 팔리는데 왜 만들어 부분을. 그렇잖아요. 굉장히 단순한 사이클입니다. 딱 두 개야. 누군가 뭔가를 만들면 누군가는 사줘야 돼.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인공지능이 전부 다 우리의 일자리를 다 가져가. 뭐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죠? 많은 부분을 가져가. 아까 기사에서는 반을 가져간다고 그랬잖아요. 절반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럼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어떻게 되냐? 소비를 못해. 우리가 쓸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생산이 없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자본주의의 멈춤입니다. 더 이상 경제가 돌질 않아. 사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계속 순환적으로 돌면서 가치가 쌓이고 돈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가 발전을 이루어왔거든요. 이게 지금 멈추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극단적이고 어렵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멀지 않은 시기에 저는 온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부분의 생산을 담당하는 AI와 로봇은 짜장면을 안 먹어. 나이키를 안 신어. 얘들은. 얘들은 있죠. 월급도 안 받아. 그냥 전기만 계속 공급해주면 돼. 아프다고 결근도 안 해. 파업도 안 해. 근무제 시간도 필요 없어. 24시간 그냥 아무리 얘는 일을 시켜도 불만 불평 안 해. 얘네들은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얘들이 소비 자체를 안 한다는 거. 이게 뭘 의미하냐? 자본주의가 멈출 수 있다는 의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에게 강제로 소비할 돈을 줘서 강제로 소비를 하는 거예요. 왜? 모든 분은 AI 로봇이 안 될 거니 인간 인해는 소비라도 해서 자본주의 사회에 기여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본주의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의 의미가 있습니다. 복지 당연히 가야 돼요. 복지정책의 의미가 있는데 그보다는 경제정책의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 제가 아까 그 그래프 봤지만 3년 안에 인공지능은 거의 다 완성이 될 거고 얘들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될까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그죠? 두 번째, 지금 여러분 선생님들 계시지만은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 말을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ChatGPT 선생님들도 지금 아직 안 써보셨다고 하는데 이제는 ChatGPT를 못 쓰게 할 시기가 벌써 지났어요. 얘네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를 이제는 고민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와 함께 노동이 신성하다는 바 이거 지금 어떤 사람이 이런 대소리를 해주세요. 사실 노동이 신성하지 않아요. 노동은 그냥 힘들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여기 선생님들은 다를 거예요. 선생님들은 뭐랄까요 책임감도 있으실 거고 인물들이 있으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회사나 이런데 직장 진짜 다니기 시간은 많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게 또 우리가 지금 준비를 잘하면 인간에게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봐요.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안 해도 돼. 우리는 인간 본질, 본질에 오히려 더 가까운 삶을 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인문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삶을 더 영위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들이 만들어가야 돼요. 제가 이거는 항상 기본소득 강의를 하면 나오는 질문들이라서 그냥 Q&A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본소득은 100장이 생기지 않냐?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받는다. 사실 월 50만 원으로 생활 영위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지금 연구하고 실험하고 나라들이 많거든요. 기본소득을 줬더니 오히려 일을 하려는 욕구가 더 강해진다는 결과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좋은 결과들이 많아서 배짱이 되지 않아요. 그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 부자들의 경우는 똑같이 돈을 줘야 되냐? 아까 선별적 복지 얘기할 때 나온 얘기죠. 사용자 대부분은 이제 자본가들이 사실 많이 부담합니다. 그 자본가들에게도 기본소득을 당연히 줘야 되죠. 그래야지 저항이 훨씬 적게 적어지겠죠. 그리고 실제로 미래 세대의 소비 자체는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소비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에 방점이 찍혔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대한 기여로 볼 수가 있어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선별적 복지가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맞죠? 효율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별적 복지를 수혜를 받으려면 내 스스로 가난을 입증해야 돼. 내가 정말 살기 힘든다는 거 내가 지금 서류를 뽑아서 증거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에 사각지대에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세모녀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소득의 역차별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마지노선이라고 쳐봅시다. 내 99만 9천 원을 벌었어. 그럼 내가 혜택을 받아. 근데 내가 이달에 조금 넘어서 100천 원을 벌었어. 못 받아. 그런데 99만 9천 원을 번 사람이 100천 원을 번 사람보다 소득이 많아져. 이건 뭔 경우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정말 꼭 필요한 선별적 복지 필요합니다. 그거 다 없애자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은 선별적 복지를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지만 기본소득을 소비를 위한 경제를 위한 기본소득은 지금은 무조건 저희는 지금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념에 대해서는 아마 중학생들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기본적인 사회주의 아니냐. 사회주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회주의. 근데 사회주의가 과연 나쁜 것이냐? 글쎄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주의라는 것은 국민유럽식의 사회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민주의라고 간단히 얘기하는데요. 사회적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본주의의 지금 이 시스템으로는 AI와 로봇을 믿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사회적 경제. 지금 뭐 실제로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사회적 경제라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 보편적인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사회주의가 낫구나. 그래서 참고로 그냥 사회주의가 아니고 독재주의죠. 감히 사회주의로 말하는 데만 쓰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예산으로 기본소득이 가능하냐. 아까 몇 조라고 그랬죠? 1년 예산? 640조 되죠? 640조. 근데 지금 이건 뭐 재작년 데이터인가요? 2021년 데이터입니다. 지금도 보건복지고용에, 이게 2년 전 데이터인데, 보건복지고용에 200조를 씁니다. 이미 예산은 이렇게 가장 많은 부분을 잡혀 있어요. 이미 그렇습니다. 고용 예산 엄청나습니다. 일자리 창출 예산. 일자리에서 창출해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요거, 잘해놓고 치면은, 충분히 우리 경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50만원씩 다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충분하고 남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뭘 해야 되냐면, 증세를 해야 돼요. 증세는 여러분들한테 뜯어가는 게 아닙니다. AI가, 우리 일자리 다 뺏어가면 AI 세금 어떻게 할 거예요? AI 돈 버는데. AI 세금 만들어야죠. 로봇을 만들어야죠. 실제로 우리 여러분들 다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겠지만, 빅데이터. 이 데이터들, 얘네들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한테 뭐 동의는 받겠지만, 다 가져가요. 엄청난 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세 없어요, 지금. 거기에 대한 세금 왜 안 받습니까? 받아야죠. 그리고 국토세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좀 뭐, 말씀드리면 좀 복잡하니까. 국토세라는 것도 공유해줍니다. 이 대한민국 땅을 부자들만이 뭐, 몽땅 다 아부쳐가지고, 부자들이 다 갖고 있는 건 옳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은 땅은 한정돼 있고 이건 사실 대한민국 국토법이 개개인의 땅이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국토세 신설할 수 있어요. 이런 신설 세금들 하면요 기본소득 충분히 하고도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이거. 기본소득 상당히 실현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유도 많아요. 맨날 여야 맨날 싸우고만 있잖아요. 네. 박서지게 싸우면 안 돼. 뭐 아무리 얘기해도 이런 강의 들어봐야 그 사람들은 뭐 감도 없을 겁니다. 자기네들 뭐 다음 당선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논의해야 됩니다. 지금도 저는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논의 이거 시작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우리는 아예 인공지능의 노예가 될 수도 있어요. 기본소득은 미래세대 여러분들을 위한 씨앗이고 지금 심어야지 커서
열매를 우리가 따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하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당장 논의조차 안 하고 있는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인디지와 함께 한 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강의 시작에서 우리 교장 선생님하고 교수님한테 오늘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 진짜 감사드리고요. 인디지와 학교 한번 학교 기본소득 같은 거 저는 해볼 수 있다고 봐요.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인피화폐, 인피중화폐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학교 내 매점이 없죠. 뭐 여기 어디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게 사실 경제공부거든요. 내가 기본소득을 받으면 이 돈을 어떻게 집행하고 여러분들이 계획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서도 받고 이건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 먼저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어떨까. 큰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제안 한번 드려보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그 테슬라에 일론 머스크 아시죠? 일론 머스크 아시죠?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고 하는. 그리고 테슬라 그분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1분짜리거든요. 굉장히 짧아요. 그거 잠깐 듣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 받도록 할게요. And I think ultimately we have to have some kind of universal basic income. I don't think we're going to work. So it means that unemployed people will be paid for something. Yeah. Because there's no job, machine or robot is taking over. There will be fewer and fewer jobs that a robot cannot do better. Now, the output of goods and services will be extremely high. So with automation, there will come abundance. There will be almost everything will get very cheap. I think I think we'll just end up doing a universal basic income. It's going to be necessary. The harder challenge, much harder challenge, is how do people then have meaning? Like a lot of people, they derive their meaning from their employment. So if you don't have, if you're not needed, if there's not a need for your labor, what's the meaning? Do you have meaning? Do you feel useless? That's a much harder problem to deal with. 네, 여기까지 듣고요. 질문이나, 뭐, 코멘트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고, 제가 오늘 기본소득 강의니까, 거기에 맞춰서, 코멘트나 질문 잘해주시면 이렇게 기본소득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준산 사람 상품. 네. 만 원입니다, 심지어 만 원. 이게 기본소득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소득. 선생님들한테도 드릴게요. 그럼 선생님들이 주겠지. 안 줘요. 안 줘? 너무. 질문 안 해도 됩니다. 느낀 점. 뭐든지 해서. 오케이. 제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어떤 기도를 할지 지금 좀 더 로봇적으로 한번 로봇 아니면 인공지능 그런 쪽으로 한번 기도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원래 꿈이 뭐였어? 원래 꿈이요? 의사 같은 거 하고 싶은데. 의사는 이제 의사는 없어질 거야. 오히려 진짜 그 얘기한 대로 인공지능 관련이나 로봇전이나 이런 쪽 공부하는 그나마 괜찮다는 것 같아요. 좋네요, 정말. 기본소득 받았어요. 네. 또. 본인이 그 항공 쪽에 관심이 많은 거고, 네. 근데 거기도 결국은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잡수실 건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나도 몰라요. 이걸 지금 이거는 한국이나 그런 쪽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심지어 여러분도 코딩 해보셨죠? 코딩을 ChatGPT가 다 해줘요. ChatGPT 여러분들 이따 오후라도 컴퓨터 가서 OpenAI의 사이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이트 들어가서 ChatGPT 들어가면 그 로그인만 안내냐면 쓸 수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뭐 코딩 해줘 하면요 코딩을 다 짜줘요. 인간이 한 일주일 걸려서 할 거를 정말 몇 초만 해줍니다. 진짜 어떻게 살아? 야, 너무 걱정을 하니까 저 고객님들, 고객님들을 모시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소득이 남았어요. 누가 먼저 손을 가요. 네, 여기서. 아쉬우니까 참 좋네. 네. 미래에 로봇을 만들면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이건 질문이죠. 기본소득을 받기 위한 꼼수 질문 같죠? 저는 예상에 당장은 아니겠지만 당분간은 로봇이나 인공지능 관련해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좀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로봇을 만들고 로봇을 고치는 것도 로봇이 할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로봇을 디자인하는 것도 인공지능이 할 거고 심지어 수리하는 것도 지들끼리 알아서 다 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공상과학에 나오는 굉장히 먼 이야기 같은데 아까 발전 속도 보여드렸죠. 아 정말 상상을 못할 정도의 속도예요. 제가 아까 제 차 전기차라고 말씀드렸는데 5년 전에 제 동생들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제 앞으로 전기차가 엄청 나올 거야. 이제 전기차는 엔진 안 만들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전기차 만들어주고 상용화되려면 아직 멀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 이번에 새로운 소나타 디자인은 너무 좋았어. 어쨌든. 아, 이번에 새로 엊그저께 발표됐더라고요. 디자인 너무 잘했어. 그것도 인공지능이 한 게 아닌가. 어쨌든, 아마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발전 속도를 비추어 봤을 때, 저는 그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올 거라고 봐요. 이거 정말 우리는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살아야 될지. 그렇다고 기본소득 이 돈으로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많은 논의가 진짜 필요해요. 저처럼 좀 이렇게 두뇌가 안 되는 사람도 이거 걱정하는데 좀 똑똑하신 분들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리고 우리 저기 그 한경진 회장님께서 또 아쉽다고 이렇게 인형들을 많이 준비를 해오셨어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다 드렸기 때문에 질문은 없겠네요. 아무도 안 하시겠죠? 네. 없어요 이제 기본소득? 네, 제가 운동선수가 꿈인데요. 그 나중에 로봇들이 운동하는 시대가 올까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 지금 우리 검도 회장님 계시죠? 제가 아까 오면서 그 얘기도 했어요. 오히려 스포츠 분야는 굉장히 살아남고 발전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로봇들끼리 막 로봇 지금 뭐 드론 게임 뭐 로봇 축구 있는데 재미없잖아요. 재미없어. 그리고 이런 시대가 점점 올수록 우리 인간의 건강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스포츠 쪽 저는 굉장히 밝다고 봐요. 그거는 로봇이 대체해줄 수가 없어. 우리 몸인데 우리 몸을 로봇이 어떻게 대체해줄 거야. 운동선수 좋아요. 운동선수 굉장히 근데 체형 운동을 하게 생기지 않았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중에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그냥 뭐 감상이라든지 감상 예
궁금한데. 네, 네, 네. 작품도 만들어서 판매가 되고 수익이 창출이 되는 거잖아요. 네. 좀 그 수익은 기업들이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분명히 AI 시대 오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은 인공지능과 로봇을 소유하고 있는 자리. 아니요. 세금을 만약에 걷는다는 그것도 그렇고. 당연하죠. AI세와 로봇세를 상당히 막중한 부분을 매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죠. 왜? 결국 그들이 모든 인간의 인재를 뺏어갔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그 둘을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몇 사람만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근데 그들도 아마 알걸요? 지금 아까 일론 머스크 인터뷰 보셨지만 일론 머스크도 지금 AI 개발하고 있어요. 로봇도 개발하고 있고. 하지만 이 사람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없어지면 자기네 물건 안 산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눠줘서 소비를 해서 자기네 차도 사고 뭐도 사고 하라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 몽땅 돈 다 벌어가면 소비를 누가 하는 거죠? 결국 궁극적으로. 그래서 기본소득이 지금 필요하고 논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지금 이제 우리는 기본 점심을 먹으러 예. 네, 지금 여기 보여. 와, 선물. 아, 선물. 아주 약이 아, 네. 선물 저기 인형. 예. 아, 예. 예. 네, 오늘 한 시간, 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히 교장 선생님 시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생님도 엉터리 같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예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잖아요. 그때 맞닥뜨리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알고는 계시고,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의 청춘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여러분들,